네, 저는 2008년 경력 기자로 KBC에 입사해서 지금은 서부본부 취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남도청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전남 서북권의 각종 사건, 사고, 재난, 태풍 뭐 특히 바다 쪽 취재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저는 KBC 광주방송 전남 동부 방송본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박승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여수시청을 출입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동부권은 광양제철소와 여수 산단이 있어서 경제 분야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수 수산업도 전국에서 작년에 2천억 원의 위판고를 올렸는데 전국 최고를 기록해서 그쪽 분야 기사도 많고요. 아, 일단 배멀미는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배는 보통 눕는 게 상책이죠. 일단 배가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힘을 내는 것보다 일단 눕는 게 좋고, 이 누울 자리가 없다 그러면 배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는 엔진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파도가 심하게 치면 배가 앞쪽으로 휙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배 뒤쪽으로 가서 눕거나 배 뒤쪽으로 쭉 가서 숨는 게 좋죠. 저도 사실 멀미를 잘안 하는 편인데 한 번씩 하거든요. 한 번씩 할때좀 심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때는 정말 우리 이동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답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먼저 잠을 청하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아, 제 기억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2012년에 태풍 볼라벤이라는 큰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이제 통상 저희가 이제 태풍 취재를 가면 생생한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게 어디냐면 신안 가거도예요. 국토 최서남단인데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상륙을 하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이죠. 도착을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다가 이 폭우에다가 마을 어귀에다가 큼직한 모래포대 같은 걸 이렇게 쌌습니다. 왜? 파도가 넘어오면 마을이 안 돼. 아수라장이 되니까. 우리 전쟁터에 나가면 아, 볼수 그렇죠, 있던 그런 그렇죠. 거. 예. 근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이 정도 태풍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게 오버 아닐까 했는데, 그날 이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이 방파제를 넘어갔는데 거의 한 아파트 10층 정도 파도가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그 테트라포트가 이렇게 넘어왔다면서요? 테트라포트가 보통 100톤짜리입니다. 이 저기 100톤짜리 보이시죠? 저기, 아, 저기는 안저 보이시네. 뒤쪽에 있는 테트라포트가 아, 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동도의 돼요. 반대쪽에 보이는데, 저기 있는 방파제. 예. 테트라포트가 저기 밑에 있었는데 분명히 바다 밑에 이게 굴러가지고 지금 여기 아쿠아리움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톤짜리 파도를 타고 이렇게. 그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만약에 마을로 들어와서 집을 때렸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도 싫습니다. 그거 한 번은 또 저도 여수 국동항에서 8시 뉴스 연결을 했는데 만조대라 그러죠. 물이 점점 이렇게 차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착장을 넘어서 발목까지 차버렸어요, 물이. 뻥 소리가죠? 뻥 소리가. 그 옆에 중계차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조금만 더 오면 중계차가 붕뜰것 같은 막 그런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방송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디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와중에 생방송 연결됐고 그 상황을 또 그대로 또 전달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방송 끝나고 후다닥 빨리 빨리 철수를 또 했죠. 예, 만들어야죠. 빨리 그렇죠. 철수를 했죠. 언제 파도가 올지 모르니까 빨리 그렇죠. 뭔가 해야 돼. 바다 쪽을 많이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성 있는 걸 강조를 하게 돼요. 한 번은 여수 여자만에서 키조개를 잡는데 키조개 같은 경우는 전문 잠수사가 바닷속을 들어가 가지고 손으로 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잠수복이 하나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 나도 바닷속에 한번 들어가서 스탠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닷속에 그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잠수부가 가져온 키조개를 들고 스탠딩을 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 지금 자료화면 나가죠, 지금? 있죠? 예. 아, 저는 이제 진도의 울돌목에 가면 그 뜰채 숭어잡이라고 있어요. 아, 예. 뜰채로 이 바다에 이렇게 여러 번 물살을 봤습니다. 예, 맞아요. 가르고 팔뚝만한 숭어들이 오면 그걸 이제 뜰채로 확 뜨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분들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기자가 와가지고 그냥 뭐 취재한다 치고 이걸 확 들면 들리나 그게 잘안 들리죠. 그래서 물고기를 하나 넣어서 들어서 아, 여러분 저 이렇게 올렸어요. 뭐좀 미안하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우리 사정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좋은 화면을 담기 위해서 그랬답니다. 진도 관매도라는 섬이 있어요. 다도해상 국립공원 지역인데 그 섬이 아주 유명합니다. 일단은 기암괴석이 아름답고 해수욕장 풍광이 죽여주죠. 또 이제 섬 안에 산책로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여름 하면 지금 요수 바다처럼 아주 광활한 바다 또 여기서 해양 레저라든지 스릴 있는 레포츠라든지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지만 오히려 저는 가족 연인들과 섬 안에 섬을 들여다보고 섬 안에 숲을 들여다보고 섬 안에 산책로를 돌아다니는 힐링 전 차라리 한 번쯤은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올 여름 여행은 진도 감매도 한번 어떠신지 강추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괜찮죠. 상당히 있잖아요. 아, 너무 시원하고. 예. 저는 공 연홍도를 추천합니다. 연홍도는 섬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이라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미술관 실제로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조형물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이제 폐어구를 활용을 해서 돈도 얼마 안 들이고 미술적으로 다 주민들도 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미술 그 작품에 참여를 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힐링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세월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말 안타까운 참사인데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세월호 취재를 하면서 또 유가족들을 보면서 저 역시 아이 둘을 가진 아빠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바다는 우리에게 좋은 경치, 이렇게 좋은 경치와 갖가지 수산물 같은 좋은 자원을 많이 주고 또 저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남겨준 교훈에서 보듯이 바다는 정말 때로는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됩니다. 더운 날씨에도 저희 KBC 취재진은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뉴스, 좋은 화면, 좋은 방송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